요즘엔 뿔요로그 2탄으로 삐로 쇼핑이 한번 와봤는데요. 여기 신기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? 1층엔 볼 게 없어서 지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하 내려왔는데 가전 제품이 많아요. 아까 보니까 솜사탕 만드는 거 맞아 맞아. 그러니까 한번 여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거 아세요? 엄청 많이 봤어요. 이게 인터넷에서 요즘 핫한 코카콜라 복숭아 맛인데 여기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뭔가 상상이 안 가는. 약간 인싸들의 그런 성지? 맞아, 맞아. 그런 거 같아. 그런 거 있어. 이거를 한번 사볼까? 좋아, 좋아. 나를 가진 게 아닌가? 요즘에 이런 되게 다양한 맛의 아몬드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, 여기 제주 감귤 맛 아몬드가 하나 있어. 990원밖에 안 하는데, 이걸 한번 사서 먹어볼게요. 구입! 맥주인데 되게 작죠? 이거 미니 맥주라고 해가지고 1,300원밖에 안 하는데, 아 이거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고 지나가서 이렇게 걸면서 이렇게. 맞아, 근데 그렇게 먹어도 모를 것 같아. 원샷 할 수 있을 것 같아. 조금 이거 한번 사볼까요?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한번 사보겠습니다. 얘도 팔아요. 49,500원. 다른 데랑 가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? 아, 근데 진짜 이거 움직이네요. 아 움직여? 막 춤추는 애야. 인싸템이랑 인싸템. 이거 요즘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인싸템. 이모부랑 슬리퍼 이것도 있어요. 없나? 근데 상품을 하면 어떤가요? 괜찮은데? 아 진짜로? 편한데? 외국인들이 와서 되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. 엽서인데 국토도 한옥마을이랑 전주 한옥마을이랑 서울 말고 우리나라 여러 관광 명소들을 이렇게 일러스트로 해놨는데 이거 예뻐서 하나 사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렇게 딱 왔습니다. 그러면 뭐부터 사왔는지 한번 꺼내볼까요? 일단은 이거 코카콜라 복숭아 맛.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. 궁금해요 맛이. 역시 코카콜라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표정이 아니야?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. 생각보다 아 표정이 안 좋아. 아니 근데 오늘 향이 이상한데? 향이 안 좋아. 무슨 맛이지? 이게 탄산이 약간 쓰서 그런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아요. 나쁘지 않은데 근데 확 뭔가 복숭아 맛은 또 아니야. 인공적인 맛이 나. 인공적인 맛. 근데 약간 진짜 딱 그래. 복숭아 반, 콜라 반 그 맛은 확실해.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인위적인데? 나는 그냥 콜라가 더 좋다. 나도 그냥 콜라. 복숭아 음료수를 먹으면 복숭아 음료수를 먹고 콜라가 먹고 싶으면 콜라를 맞아, 먹겠지. 맞아. 굳이 이걸 먹고 맞아.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네. 그럼 다음 거 확인해 볼게요. 짜잔. 오. 이게 운전도시죠. 운전도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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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 강추템. 딱 이렇게 오케이. 팔을 딱 걸면 가위바위보. 아! 아 근데 생각보다 재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2,000원이잖아요 가격이? 생각보다 괜찮은데. 아 좀 무서운데? 아니 이거 너무 잘못했어요. 너무, 너무 하잖아요. 잘못했어요. 일단 이걸 끼고 창가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. 뒤에서는 날 모르니까. 없는 돈까지 털어서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비주얼. 침이 안 될 것 같은. 침이 걸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. 와. 근데 뭔가 멀리서 보면은 티가 안 나. 진짜 분신 같아요.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좀 그런데 이건 진짜 같아. 약간 이 검정색 부분은 진짜 같고 이 부분만 아니고. 딱 여기 이렇게.
아 이거 좀 무섭다. 말할래 이거. 무서워 무서워.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도 뭐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한번 사보시고 다음 걸 한번 볼까요? 다음 거는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가장 탐났던 거예요. 미니맥주. 바로 맥주. 조그만한. 일단 이거를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거 맥주를 먹기 전에 또 저희가 사온 게 있지. 짠! 찐당콩떡볶이 마라맛. 안주로 딱이죠. 요즘은 안주로 딱이지. 그리고 이거 뭐 마라맛. 얘는 아까 봤던 제주감귤 맛 아몬드. 두 개를 안주 삼아서 한번 먹어볼게요. 짠! 우리가 알던 맥주맛. 근데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. 마라. 마라 과자. 마라 맛. 마라 맛. 조그마한 사이즈. 딱.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진짜 그 마라 향이 나요. 그냥 마라 맛이. 맛있는데? 진짜. 이거 진짜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나 이거. 그 신당동 떡볶이, 떡볶이 맛이라고 해도 떡볶이 맛이 안 나잖아. 그래서 약간 얘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겠구나 하고 그냥 사봤던 건데 진짜 맛있는데? 특이한 과자를 사먹고 삐에로 쇼핑의 묘미. 진짜 맛있어. 용자도 하나로는 좀 맞아. 이렇게 뭐 크기가 살짝 작아서 진짜 맛있어. 이제 제주감귤 아몬드인데 냄새 살짝 맡아봤는데 그냥 그 제주도 가면은 과자 같은 거 종류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 향이랑 똑같아요. 생각보다는 괜찮아요. 근데 진짜 그 감귤 맛이 나요. 그 감귤 향이 아몬드를 감싸는 느낌? 그냥 새콤하고 감귤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근데 글쎄 좀 잘 모르겠네요. 이 시리즈에 허니부터 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잡을 수 있어요. 어땠나요? 피에로 쇼핑. 사실 제가 피에로 쇼핑을 오픈 초에 한번 와봤었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물건도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정돈된 느낌? 그래도 뭔가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초부터 초보다는 조금 물건 종류가 가짓수가 조금 적어진 느낌? 정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가전제품도 종류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가전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처음 와봤어요. 피에로 쇼핑을. 근데 뭔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. 근데 뭔가 생각보다는 약간 아쉬웠다? 저는 뭔가 되게 특이한 게 많을 줄 알았는데 특이한 게 많다기보다는 종류가 다양해. 진짜 무슨 명품 백에서 가전제품에 화장품에 진짜 별게 다 있기는 한데 특이하고 재밌는 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저희도 익숙한 이런 익숙한데 특별한 이런 과자 같은 거를 사가지고 왔을 정도로 활동 같아요. 다시 한 번 더 올 이양이 있다 없다. 하나 둘 셋 없다. 진짜 재미삼아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이다. 네 그러면은 오늘의 여행 어디였죠? 코엑스에 있는 피에로 쇼핑이었습니다. 네 지금까지 푸르그의 송이채 다솔은이었습니다. 안녕.